김정은을 좋은 친구라고 부르는 미국 농구인 데니스 로드먼이 북한 농구팀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도착 첫날부터 로드먼을 융숭하게 대접했고, 어젯밤에는 노래방에도 함께 갔다고 합니다. 송금한 기자입니다. 시간을 입에 물고 말없이 북한 선수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로드먼. 선수들을 모아놓고는 대뜸 질문을 던집니다. Why do you like basketball? 농구는 이 아주 남자로서 이렇게 활력이 있고 농구를 4년간 운동을 하면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패기와 중렬에 넘치게 되는 종목입니다. 올 들어 세 번째 북한을 방문한 로드먼은 어제 평양에 도착해 북한 농구팀 지도에 나섰습니다. 내년 1월 8일 김정은 생일에 열리는 미국 팀과의 친선 경기에서 뛸 북한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드먼은 그러나 정치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Understand what's going on with the political stuff. I said, I don't go into that venture. 장성택 처형 이후 처음으로 방북한 유명 인사인 로드먼에게 북한은 융숭한 대접을 베풀었습니다. 체육성 간부들은 로드먼과 함께 해산물과 초콜릿 케이크 등으로 만찬을 즐긴 뒤 노래방까지 함께 갔다고 로드먼의 후원사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매체들은 로드먼의 평양 도착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9월 로드먼이 방북했을 당시 첫날부터 소식을 전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장성택 처형으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보도를 자제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금환입니다.